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오늘은 화창한 봄날인데요. 역시나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들이 출고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용자 용도에 맞는 실내 튜닝을 마쳤는데요. 가장 흔한 요즘에 일반화된 9인승 기반 6인승 황제 차박 모드 오늘도 역시 무슨 작업을 했는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 쪽에는 글로벤 하이리무진 ABP 컬러 그리고 하이루프 그 다음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필름 시공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사이드 스텝은 장착하지 않았습니다. 자, 실내 그동안 많은 황제 차박 모두 보여드렸는데도 본 차량도 역시나 이제는 평범화된 6인승 모드 황제 차박 역으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가 펼쳐진 상태고요. 자, 2열 시트는 앞으로 당겨진 상태, 즉 성인 2명 그리고 아이 1명까지 포함해서 3명이 충분히 취침할 수 있는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현재 펼쳐진 상태고요. 상부 쪽 이렇게 올려보면은 4세대 신형 카니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내장 쪽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면에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탑재된 모니터 그리고 웰컴 등 후속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 그리고 순정 실내 등의 LED 교체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는 이렇게 앰비언트 조명이 은은하게 비추고 있고 펠리세이드 송풍구 확산형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공조 덕트 그리고 전면에는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측면 쪽에는 아트원 직접 생산한 허니콤 블라인드 이중 구조기 때문에 열기 한기 차단 효과는 물론 프라이버시 효과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자, 후석 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허니콤 블라인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허니콤 블라인드에 캠핑등도 마찬가지 시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불을 켜면은 캠핑등도 들어오고 당연히 테일게이트가 닫히면은 불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현재 침대 모드고요. 따뜻한 봄 날씨 피곤할 경우 성인이 넉넉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역으로 2열 승차 모드 그리고 전기 장치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후석에는 이렇게 정글 매트가 깔려 있고요. 현재 전동 침대 시트가 앞으로 당겨진 상태, 적재 공간 충분하고요. 한번 비밀 공간을 열어보겠습니다. 비밀 공간을 이렇게 한번 열어보면은 짠. 자, 후석의 전기장치, 기본 전기장치 세트, 즉 1박 2일 충분한 전기장치 세트에 10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40A 주행 중 충전기, 디젤 전용 에바스 패커, 무시동 히터, 그리고 송풍구, 그리고 흡입구, 그리고 전기장치 칸막이가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 또 다른 수납으로 쓸 수 있고 일반 소비자분들은 이렇게 휴즈만 확인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이드 쪽에도 전기장치 시연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시동 히터 1번, 2번, 현재 25도로 세팅, 3번, 무한대 4번, 온. 그 다음에 요 버튼은 전원 버튼, 즉 C가 아울렛, USB 아울렛을 통제하며 더불어 전면에 현재 모니터 스위치가 안 켜져 있는데 모니터 스위치를 켜면 자체 배터리가 아닌 보조 배터리로 모니터를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버튼은 테일게이트 버튼, 역시 실험해 봐야 되겠죠. 잘 닫힙니다.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자, 전기 장치는 이렇게 신의 손을 빌어서 완벽하게 설치를 해야만이 추후 문제가 없다는 거 한 번 더 설명드리고요. 자, 다음으로는 2열의 시트 조작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3열 전동 침대 시트 언더 소프트를 접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2열 시트를 원래 승차 위치로 변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1열, 2열 승차 모드, 그리고 3열에는 이렇게 1580 정도의 승차 모드가 생깁니다. 자, 2열 쪽 승차 모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열에 이렇게 완전히 뒤로 밀린 상태죠. 밀린 상태에서 승차 모드가 되어 있고 바닥 쪽은
컬팅 자수 그리고 정글 매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안으로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넓은 공간, 그리고 후속 쪽에는 이렇게 침실 공간이 생겨났고요. 침실 공간에서 아이들은 충분히 누워서 취침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후속 쪽에서 앞쪽을 비춰보겠습니다. 후속 쪽에서 이렇게 앞쪽을 비춰보면은 설명드린 대로 보조석에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가 있고요. 그리고 리무진 시트가 버킷형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후속 쪽에 보시면은 역시나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그리고 웰컴 등, 그리고 자체 스피커, 즉 시동을 건 상태에서도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최장 6시간 정도는 TV를 시청할 수가 있으며 자체 스피커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속 쪽에는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과 LED 실내등 교체, 그리고 앰비언트 무드 등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현재 누워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도 이렇게 편안한 지친 공간에 나옵니다. 한숨 자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좀 나름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 영상 마무리 할 건데요. 요즘 한창 출시되고 있는 4세대 신형 카니발 순정 하이리무진과도 아쿠언 글로벤 리무진 비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고요. 오늘은 이렇게 실내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영상 마무리합니다. 자, 새해 봄이 오고 있습니다. 새해 봄이 오고 있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그런 날들이 계속 되는데요. 아트원, 황제 차박, 6인 모두가 있다면 얼마든지 부담 없이 떠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 4세대 글로벤 하이리무진, 그리고 실내 튜닝 여러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건방지게 누워서 영상 마무리합니다. 더불어 3월달에 완공되는 아트원 신사옥, 그리고 조만간 발표할 7인승 릴렉션 시트 사용하면서 황제 차박 시트 모드 많은 기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